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이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 등을 다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SK, 롯데, CJ 등 여타 대기업들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주요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업은 최태원 회장 특별 사면, 면세점 사업권 확보 추가 기회, 이재은 회장 특별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에 앞서 기업의 전현직 임원과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시험 인양을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시험 인양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시험 인양을 무사히 마치고 기상 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완전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본인양 작업은 총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내내 기상이 좋아야 인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날씨와 바닷속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본인양 작업의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해수부는 기상 여부를 받아보고 본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군인 개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안감사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 스마트폰의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을 본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하고 10분간 카카오톡 대화방과 사진첩을 살펴봤습니다. 인권위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생활은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며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나 사생활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 중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이 전 세계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133개 도시 중 6번째로 높은 물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수치인데요. 17년 전 50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서울 물가는 특히 식료품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빵과 와인 가격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유럽 도시들의 쇠퇴가 두드러졌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 오사카, 서울 등 5개 도시가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기후변화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나타난 극단적 기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결과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란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견해의 근거로 전 세계에서 나타난 기록적인 가뭄과 더위, 강우와 극지역의 빙하 감소를 들었습니다.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과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이례적인 기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WMO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책을 국가 개발 정책에 포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윤함입니다.